제자리 오고, 자, 이다리, 이다리가 빠져요, 이렇게. 자, 손을 안으로 늘면서 팔짱 끼고, 어깨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중간에 있지 말고, 범시 말고, 엉덩이가 들어가면서 어깨 들어가. 그래서 어깨에다 딱 걸어. 자, 다리를 집어 넣어주면서, 이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상대방이랑 시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러다 너무 돌아놓으면 안 되고, 상대방 이렇게 쳐다봐도 안 돼요. 그러면 컨트롤이 안 돼.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이걸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 무게중심, 내 몸무게가 이쪽 오른쪽으로 깔려있어야 돼, 지금. 이 다리 쪽 말고. 그리고 살짝 밀어서, 허벅지가 내 정강이 무릎에 실리게, 이렇게 살짝 실리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실리게 만들면 돼. 무게중심 저쪽 보내면 돼. 다시. 제자리 오고, 밀어주고. 다시. 제자리 오고, 밀어주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왔다 갔다 드릴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시작!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나서, 상대방이 오른발을, 내 오른발 내려가요. 발목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허벅지가 땅에 안 닿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내려가면서 무릎을 딱 세운다 생각해. 이렇게 45도 정도. 자, 엉덩이 쪽 빼면서 이 발을 저쪽으로 살짝 밀다 이렇게. 엉덩이 빼면서 이 들어 올리고, 이거 훅 걸어서 들어 올리고, 왼발을 먼저 빼야 안으로 이렇게. 왼발을 안으로 빼면서 이 훅 걸고 있는 다리에다가 같은 손등을 걸고 일어나야 돼. 내리면서. 그래서 떡으로도 그리고 딱 잡아요. 세팅 딱 되고 됐는데 다리를 이렇게 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호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내 다리를 손 C자 그립으로 누른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눌려요. 근데 공간을 주면 안 돼. 충분히 주지 않게끔 하셔야 돼. 밀어주고 엉덩이가 여기 닿게 딱 실리면 내리고 엉덩이 들어 올리고 왼발 빼면서 손 받치면서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벤트 잡아야 되고 싸잡아야 되고. 그래서 허리하고 엉덩이가 들리게. 이거 무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상대방이 나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시나리오고, 들어가면 히비스트에 잘 붙어. 압박 확실하네. 가면 돼. 걸면, 발 내리고, 엉덩이 빼주면서, 밀어내고, 들어 올리고. 그리고 왼발 빼고, 손 맞추고, 이 반동을 일어나요, 같이. 잇몸이 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떡으로 딱 잡고, 푸시. 그래서 무릎을, 허벅지가 허리 밑으로 들어가요.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펴. 이렇게 가세요. 자, 엉덩이가 양쪽 어깨가 이렇게 땅에 닿기 때문에 일어날 때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몸이 들어가서. 이 어깨가, 내 왼쪽 어깨가 떠 있어야 돼요. 자, 밀면서, 이쪽 팔을 딛고 일어나요. 이 팔꿈치 일어나고, 자, 오른발을 뒷무릎에 맞추고 왼발을 뒤로. 자, 이제 손을 높게 올려. 높게 올렸는데 뭘 믿지 말고 엉덩이 쪽에 모아요. 엉덩이 쪽에 모아줘야 돼요. 자, 힘을 들어. 자, 이 다리 뒤로 빼. 빼면 이분이 두 가지 행동할 거예요. 지금처럼 땅에다 손을 딛고 앞으로 가는 행동, 또는 마주보려고 하는 행동. 이렇게 마주보면 다리가 펴져요. 또는 땅을 짚으면 다리 구부러져. 그죠? 구부러지면 이렇게 잡고 나한테 무릎을 내가 가슴으로 당겨. 그럼 도망이 못 가. 그래서 여기서 잡고 힙 컨트롤 이렇게. 나를 마주보면 들고 나서 회전시켜서 등 쪽으로 회전시켜서 발딛고 눌려. 둘 중 하나 하시면 돼요. 그 외로 또 따뜻하게 반응하실 분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들어가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밀어. 손짓고 일어나고, 이 다리 받치고, 이 다리 펴, 펴야 돼요. 피면서, 허리. 입구 엉덩이 가까이. 피 풀고, 무릎 빼. 발 빼지 말고. 무릎 빼. 나 되게 땡기고, 이렇게 도망가니까, 땡기고, 일어나서, 벨트, 놓고, 골라. 나중에. 밀고 마치고 손 이렇게 팔꿈치를 완전 펴요. 힙 들고 다리 당기고 일어나면서 마주 보면 옆으로 걷고 좀 기울어지죠. 그래서
미션. 자, 시작. 이 발이 뜨지 않으려고 무게중심을 다시 이쪽 놔둔 거예요. 밀었는데 다시 눌러 이렇게 누른다고 이렇게. 밀어서 무게중심이 다시 뜨니까 한쪽에 쏠리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다시 반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쪽 다리로 이 다리를 나를 살짝 당겨서 이걸로 발목을 잡아요. 밀었다가 더 누르면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한 번 더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여기서 왼발을 빼. 왼발을 빼면서 왼쪽으로 누워 이렇게, 이렇게 팔 좀 내릴까요? 또 이제 일어나면 돼요. 똑같이 일어나시면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팔꿈치까지 됐는데 이 다리를 다시 민다고 봐요. 다시 누른다고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다시 눌러요. 그러면 이쪽 다리를 양쪽 다리로 지금 후기 이렇게 걸렸죠. 발쪽 후기 이걸 넣을 때 이걸로 당기면서 발목 캐치 이렇게 캐치하고 다시 살짝 들면서 밀어. 들면서 밀어. 뺀다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 때문에 이렇게 누우면서 다리 빼. 팔꿈치가 살아있어야 돼요. 누워있지 말고. 자, 무릎 꿇고 일어나. 내가. 너 정비 좀 싸는 거야. 일. 눕혀주고 다시. 잡자마자 들어올리고 밀어. 이런 식으로.